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피해족이라며 정권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고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주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그분들 스스로 패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에게 꼭 국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막 강조를 해갖고 추진한 일들을 자꾸 지금은 아니라고 뒤집을 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심판을 한다고 나서느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 위원장은 또 대통령의 탈당 등 인위적인 결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통한 자연스러운 결별을 예고했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뭐 결별이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장은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지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완전히 폐기를 한 정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장 이와 함께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이 같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수 있다며 보수 진영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울러 친이계 공천 불이익이나 부산 경남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위원회의 기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